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 이 서사시에는 치유의 신이자 질병의 신 아폴론이 그리스인들에게 화살을 퍼부어 감염병을 안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리아스는 병에 걸려 사망한 그리스인들의 사체가 화장더미에서 끊임없이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목은 최근 지구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연상케 합니다. 2021년 4월, 인도.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해지자 거리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시체를 태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되어 벌써 3년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2021년 7월 27일까지 코로나19는 전 세계 1억 9,500만여 명을 감염시켰고 이 정도 규모의 유행은 우리에게 생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이전 시대로 넓혀보면 인류에게 닥친 대규모 감염병은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었죠.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도 아니었고요. 책 신의 화살은 말합니다. 감염병 범유행은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일 뿐이다. 책컬릿 오늘의 책은 신의 화살입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을 단백질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죠. 이 바이러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이러스는 우리를 포함한 동물들을 이용하는데요. 몸속 세포를 증식독으로 삼아 복사본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러면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강탈당한 세포들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합니다. 그런데 이 복제 과정에서 가끔씩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이들 중 어떤 것은 종종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종을 감염시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하고 유행하는 것은 문명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가축을 길들여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가축에게 있던 바이러스나 균이 우리에게 옮겨붙는 기회 또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성숙하면서 각지를 연결하는 길이 점점 늘어났고 이 길을 따라 이동했던 군대와 상인들은 감염병 확산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감염병 범유행의 첫 번째 사례로 2세기 중반의 안토니우스 역병을 꼽습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로마 황제를 포함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이는 로마 제국을 쇠락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도록 했죠.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로 이 시기 반대편의 중화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덮쳤던 것과 같은 병이 동서를 잇는 무역로를 따라 퍼졌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안토니우스 역병도 엄청나긴 했지만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감염병 범유행 사례를 꼽으라고 한다면 14세기 흑사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흑사병은 역사적으로 3번의 범유행이 있었는데요. 6세기 중반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 이집트를 거쳐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렀던 1차 범유행, 19세기 말 인도 뭄바이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3차 범유행도 큰 피해를 입혔지만 14세기의 두 번째 범유행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병은 윈난에서 발원해 몽골군을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다가 14세기 중반 크림반도를 오가던 제노바 상인에 의해 이탈리아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후 유럽 전역에서 대유행하며 1352년까지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그렇다면 지난 세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감염병은 무엇이었을까요?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원한 것으로 여겨져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1918년 3월경 미국 캔자스에서 발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미국은 연합군 편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군대를 계속 유럽으로 보내고 있었고 이 때문에 치명적인 감염병 역시 대서양을 건너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아군과 적군을 나눴지만 감염병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독감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로도 퍼져 동쪽 끝 일본에까지 이르렀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이미 100년 전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모두가 마스크를 썼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차 탑승이 거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죠. 당시 한반도에서도 스페인 독감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았다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정말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은 약 1,500만 명.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발생 후 2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제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의 뒤를 이어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4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시대적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사망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인간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은 총 7종류가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처럼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죠. 이 바이러스들도 한때는 인간에게 치명적이었을 수 있지만 오랜 세월에 거쳐 변이를 거듭한 결과 인간에게 덜 치명적인 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한 사람이 집에 누워있거나 죽기보다는 증상이 가벼운 사람이 계속 활동하면서 자신들을 계속 퍼뜨려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더 많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어떤 방향으로든 변이될 수 있지만요. 코로나19도 현재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변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이들 중 어떤 것은 전파력이나 치명성이 특히 높아 논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몇 차례의 파동이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아주 약하게 변이함으로써 코로나19의 법유행은 끝을 맺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코로나19가 바꿀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죠. 역사적으로 모든 감염병 법유행은 그 시대에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2세기의 감염병은 당대의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을 쇠락하게 했고 14세기의 감염병은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918년의 감염병은 1929년 대공황에 영향을 미쳤죠. 코로나19라는 변곡점을 돌았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책 신의 화살은 말합니다. 아폴론이 퍼부은 역병은 결국 종식됐다. 유행병은 언젠가 끝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본 영상은 책 신의 화살을 읽고 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는지에 대해 의학과 사회학, 역학, 데이터과학, 유전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전하는 책입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창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오는 느낌표가 떠오르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케이트님께서 우르크편과 떡볶이편을 영어로 번역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